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발이식과 헤어라인 교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모발이식 수술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헤어라인 교정과 모발이식의 차이점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모발이식과 헤어라인 교정의 차이점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발이식은 본인 호두부의 모낭을 채취하여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발이식과 헤어라인 교정으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남성과 여성의 수술 범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모발이식을 하는 경우 대부분 넓은 이마를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모발이식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모발이식의 경우 남성보다는 부위가 넓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각이 지거나 예쁘지 않은 헤어라인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모발이식을 쉽게 헤어라인 교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발이식과 헤어라인 교정의 경우는 수술할 때의 디자인도 차이가 있는데요. 모발이식의 경우는 탈모가 있는 부위를 채우면서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약간의 M자를 남겨두고 디자인을 하는 편입니다. 헤어라인 교정의 경우 여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동그란 이마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 모발이식과 헤어라인 교정의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 편에 또 만나요.